안녕하세요. 담원게이밍의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슈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 오늘 샌드박스전 또 그냥 무난하게 2대0으로 빨리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분 전에 이제 십몇 분때 끝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좀 분위기를 띄워서 다들 텐션 높게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건보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는 보상을 받은 느낌? 펜타킬 건보가 최초로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미 팀원들이 양보해줘서 펜타를 두번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만약에 뺏어먹는다면 저는 이제 살아서 숙소에 못 돌아갈 수도 있어서 저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염치 없는 짓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엄청 스피디하게 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하면 2세트도 쉽게 이기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이제 자파 감독님은 그냥 아무래도 선수하셨을 때 이제 원딜러이셨다 보니까 바텀 위주로 좀 라인전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피드백 해주시는 것 같고, 뱀픽이나 이제 양대인 코치님이 좀 피드백 뭐 상체 이렇게 상체 바텀 나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유가 있다면? 굳이 있어봤자 이제 있으면 뭐 말동무도 생기고 좋겠지만 이제 식량을 또두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게좀더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혼자 가겠습니다. 본 서버는 원래 좀 특혜가 좋았는데 특혜가 좀 너프 많이 당해서 내려간 것 같고 1티어 3개는 솔랭에서 그냥 조이랑 그냥 조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이제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냥 자신이 딱히 좋은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챔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세트에 자신 있으면 조이 상대로 크게 라인전이 꿀리지 않는다 생각해서 왜 조이의 장점은 라인전인데 이제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다 생각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었고 세트가 이제 여러 가지 라인으로 갈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일단 뽑아놓고 뱀픽을 보면서 좀더 좋은 카드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OP까지 내려가서 정하게 된것 같아요. 젠지한테 저희가 진짜 많이 지긴 했는데 그냥 저희가 다 실수해서 졌다 생각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히 요청하진 않는데 그냥 제가 좀 코르키 카사딘 이런 성장 픽 하면 그냥 뭔가 서폿 정글 팀원 탑이나 팀원들이 좀 약간 좀 뭔가에 홀린 듯이 미드를 많이 와주는 것 같아요. 전 그때 당시에는 코그모 미드 코그모 지금 뭐 대회에서도 원딜로 나오고 있긴 한데 코그모가 좀 좋았다고 느꼈어요. 저번에 저희가 졌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확실히 복수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너무 신내지 않고 최대한 좀 페이스 유지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냥 최대한 노력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 이 성적 잘 유지해가지고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